국가 공인은 아니고요. 네, 그냥 옷만 물리시는 네, 거지. 코스튬이에요. 네, 코스튬이고. 예, 네, 거의 몇 달 만이죠? 거의 1년 만이에요. 아, 그죠? 거의 9개월? 예, 네, 9개월. 9개월 만에 봤는데 변함없다. 예? 네? 변함없고 하고 싶다. 근데 못 하고 있다. 못 하고 있다. 예, 네,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. 예. 네.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. 아, 근데 정말 하고 싶다. 그래서 부럽다. 선생님들. 이게 뭐 근데 남아 있는 분들은 잘 모르죠. 떠나봐야 알죠. 떠나봐야 이거는 쫓겨나봐야 아는 건가? 떠나, 아니, 쫓겨남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할 수 없어질 때. 할 수 없어질 때. 그때가 이제. 우리 니케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셨나요? 할 수 없어질 때. 저도 할 수 없어질 때가 많아서. 네. 네. 간절하나요? 그래서 한 거 한 거마다.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딱 호흡하고 들어가는데 역시 집중. 니케 선생님 오늘 처음 딱 들어왔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. 제가 오늘 받았어요. 그래? 네. 처음 들어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아픔은 성장시킨다. 네. 그래서 일부러 아파하기도 해봐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아픔이 손끝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게 치유의 손이 될 수 있겠죠. 뭐 현란한 건 할 수 있어요. 얼마든지 가짜로. 앞머리 짜고 연습을 하면 되니까. 그런데 그 현란함 속에 진심이 없으면 압도하지 못합니다.